표준 화폐의 코딩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크립토커런시이고 모듈은 여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을 겁니다. 골격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크립토커런시, 표준 암호화폐, NIB이죠. NIB을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리걸, 불법적인 거래를 어떻게 시스테미컬하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표준화폐에는 강도나 절도나 횡령이나 또 사기나 이런 것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보이스피싱도 안 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왜 그런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바가지 씌우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누군가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물건을 팔고 싶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파트고, 다음에 포린 익스체인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외환 거래죠, 그죠? 표준화폐에는 그것을 발행하는 주체가 있어요. 한국에서 발행한 것은 한국의 표준화폐입니다. 그걸 일본에서 쓰려고 한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쓰는지, 동작하는지 그걸 말씀드릴게요. 코딩할 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코딩이 뭐예요? 표준화폐는 발행 주체가 국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이나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용 바운더리가 정해져요. 한국에서 발행한 것은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동네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에서 발행한 화폐는 한경면 판포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 뭐 그걸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다른 지역의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됩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IPv6 주소에서 사이트 프리픽스를 스탠다드 커런시에 할당을 합니다. 사이트 프리픽스라 그러면은 우리가 온누리 스페이스 웹에서 봤던 거죠. 이겁니다.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하나, 둘, 세 번째 필드입니다. 세 번째 필드를 이제 표준화폐, 세 번째 필드 중에 하나죠. 주소 하나를 표준화폐의 주소로 매핑합니다. 그럼 네 번째 필드, 이게 서브넷 프리픽스잖아요. 서브넷 프리픽스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용어는 서브넷 프리픽스라 그러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브넷 프리픽스라고 하면 세 번째 필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필드, 저희 네 번째 필드를 어떻게 다루는지 같이 해볼게요. 이 네 번째 필드가 16비트죠. 그죠? 16비트인데 여기다가 화폐 단위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1, 뭐 5, 10, 20, 30 이렇게 쭉쭉쭉쭉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65,536개니까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화폐 단위가 65,536개가 됩니다.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디 갔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녹색 부분입니다. 여기 녹색 부분이 16비트이고, 이 16비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화폐 단위를 할당하는 거예요. 65,536 종류의 화폐 단위, 1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천원, 5만원, 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10가지가 채 안 되죠, 화폐 단위가. 그런데 표준화폐는 65,000개 이상의 단위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NIB issuer code.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또한 표시합니다. 그 표시하는 데가 어디냐니까 이 인터페이스 영역. 인터페이스 영역이 64비트잖아요. 그 중에서 첫 16비트. 첫 번째 필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필드에다가 바로 화폐의 발행자를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65,536개가 있으니까 화폐 전 세계 국가 수가 200개, UN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국에다가 각종 기관, 단체 등등등 해서 최대 65,536개의 기관과 단체들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화폐의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도 좀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누구나 마을 화폐도 만들 수가 있고 상품권도 표준화폐 형식으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NIP issue 코드 난 다음에 이제 NIP issue 실제로 이슈라는 겁니다. 이슈를 하는 거는 이제 발행된 화폐죠. 발행된 화폐는 꼭 각기 고유한 일련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일련번호가 남아있는 3개의 필드, 48비트죠. 2의 48승계까지 발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동전을 다 합치더라도 2의 48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행하고도 어느 한 국가가 필요로 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앞에 있는 여기에 이걸 이제 서브넷 프리픽스 부분 이 부분이죠. 이 16비트로서 발행 주체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5,536개의 발행 주체가 되겠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65,000개 정도의 발행 주체만 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니까 요 인터페이스 영역에 48비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32비트만 남겨놓고 앞에 있는 16비트를 가지고 또다시 발행주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발행주체다. 그죠? 대한민국이 발행주체로 해서 한국의 국가번호는 82번이니까 82번이 여기다 설정이 되고 그렇죠? 82번이 설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16비트로서 한국 내의 기업과 기관과 마을들을 발행 주체로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두 개의 필드 2의 32승을 가지고 각각의 화폐의 IP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죠. 그러고도 충분히 숫자가 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발행 주체를 늘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각 국가들도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세계적인 기관이나 기구들도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있고 어느 한 국가 내에 있는 기업이나 혹은 뭐 백화점이나 혹은 마을들이나 도시도 발행 주체가 되어서 각각의 어떤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가 있는 것이 구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Report to NIP Special Purpose Spool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뭐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화폐 단위들 이제 발행된 그 NIP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추적이 돼요. 추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 100원짜리 표준화폐 NIP이 있다. 내 주머니가 아니고 내 스마트폰 속에 있겠죠.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NIP은 특정한 NIP이에요. 고유한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NIP입니다. 그 NIP이 언제 발행되었고 누가 발행했고 어떤 소유자를 거쳐서 내 손에 왔는지가 다 기록이 된단 말이죠. 물론 내가 그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개인 정보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록은 되니까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찾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하경제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폐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결국 지금 걸리거나 아니면 나중이라도 들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익스체인지입니다. 익스체인지는 두 가지 방식의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트 크런시와 표준화폐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발행된 표준화폐는 한국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표준화폐를 주고 아니죠. 한국 돈을 주고 표준화폐를 받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은행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온라인상으로 진행하겠죠.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한국 돈을 이체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표준화폐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의 환율은 1대1입니다. 내가 만 원을 보내준 거면 한국 돈 만 원을 보내면 표준화폐 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1대1이고 미국에서도 1대1이고 다 1대1입니다. 그리고 그것이고 두 번째 교환하는 것은
한국에서 발행된 표준화폐를 일본에서 발행된 표준화폐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본 가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교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모듈 하나 살펴볼게요. 이 마지막 모듈은 뭐냐니까 이 표준화폐 자체가 거래의 건전성을 평가합니다. 거래의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불건전한 거래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나에게 표준화폐 뭐 100립을 달라. 그래서 내가 내준다. 라고 할 때 그 거래는 불건전한 거래로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체킹 모듈입니다. 바로 이어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 거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표준화폐가 그 표준화폐가 사용된 거래가 건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준화폐들마다 뭘 가지고 있느냐니까 누가 소유했는지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표준화폐가 사용된 거래의 자산도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23립을 주고 집을 샀단 말입니다. 집을 샀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단위는 100립이 되죠. 그죠? 이 100립 속에 뭐가 기록되느냐니까 그 집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위치와 그리고 지어진 연도와 평수와 뭐 등등이 기록이 됩니다. 이 100립 속에 기록이 돼요. 123립을 주고 샀지만은 기록되는 것은 100립에게 가장 큰 단위에만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100립 속에는 이 100립이 가장 큰 단위로 참여한 거래에 대한 정보들, 자산에 대한 정보들이 쭉 기록되겠죠. 그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100립을 뺏기게 되었다. 그러면 강도로부터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불건전한 거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소유권 변동, 모든 립들은 각각의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그 IP 주소의 소유권 변동이 기록됩니다. 그 소유권 변동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패러독스가 있어요. 어떤 패러독스가 있느냐니까 원래 이 뭐예요? 성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체인 알고리즘 자체가 어떤 서버가 없다 하더라도 럭킹과 언럭킹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버에서 이걸 막느냐는 거죠. 그 거래의 소유권 변동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멀티시그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든 거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명의 거래 참가자가 또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앨리스와 밥 외에도 세 명이 더 거래를 참여해요. 모든 거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둘이 국가와 issuer of NIP입니다. 그걸 발행 해당 NIP을 발행한 국가 그리고 그 거래에 사용된 NIP 그 자체입니다. 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세금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국가는 모든 거래에 참여해서 그 거래에서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후자, 모든 립들, 거래에 참여한 립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unsound transaction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당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가 정당하다. 그러면은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멀티시그 트랜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표준화폐의 구성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린 익스체인지, 돈을 바꾸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건 간단하죠. 그죠? 그냥 바꿔달라고 해서 스페셜 퍼퍼스 스풀, SPS라고 그러죠. 익스체인지 SPS 여기다가 돈을 보내는 거예요. 일본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본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바꾼 다음에 먼저 요거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거래소부터 만들어야 되죠. 거래소를 만들고 거래소에 돈을 보내고 거래소로부터 환전된 돈을 받고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소를 만드는 것은 이제 비드니까 옥션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외환시장 알고리즘하고 같아요. 이거 작성하는 자체가 조금 고생 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절 코딩 돼 있죠. 자,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3, 4, 5, 6 그래서 요거 어브노멀티 디텍션 요것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강의부터 올려놓고 나중에 추가되면 이 부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